아침 일찍부터 채점 넣으면 되는데요. 아,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라 였었죠. 23번. One of the most damaging aspects. The most damaging 하면 요렇게가 최상급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가장 손상을 주는 aspects가 측면이란 뜻이에요. Of growing online food delivery industry까지네. 자, 온라인 음식 배달 산업. 됐죠? 온라인 음식 배달 산업이란 뜻이에요. 배달 산업. growing은 그러면 현재 분사였겠죠. 이렇게 잡아서 뒤에 명사를 꾸며준다. 분사는 누구처럼? 형용사처럼이었죠. 그러면 성장하는, 성장하는. 요 온라인 배달 산업에 가장 피해를 주는 측면인데, 측면 들 중에 하나는 요게 주어져. 단수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단수 동사가 딱 잡혔죠. 어머이다. 됐죠? The great amount of plastic waste. 엄청난 양이란 뜻이죠. 뭐에? 플라스틱 쓰레기죠. 쓰레기의 엄청난 양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뒤에, 사실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which부터 generate 잡으신 다음에 it, 주어, generate, 동사죠. 발생시키다,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유발하다, 발생시키다. 자동사, 타동사? 뭐뭐를 유발하다죠. 을을? 하. 그러면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리이니까 앞에 선행사 보시고 선행사가 사물로 잡혔으니까 위치 괜찮죠? 이렇게 꽂아서 해석한다 였었죠. 그러면 유발되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올바른 겁니다. 자, 24번. Spanish American War.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 하고 콤마가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동사 어디 있나? Ended 동사.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나. Was가 동사. 동사 1, 2. 두 개를 엮어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절 콤마부터 어디까지? 동사 2 앞까지. 일단 닫아 놓으시고. 자, 지금 주어가 없지 않았어요, 그죠? Ended 끝났다 이거잖아. 주어가 왜 없지? 하면서 where가 안 되겠네요. 뭘로? that 될까요? 컴마하고 that. 불가능한 거지, 얘들아. 계속적 용법은 that이 안 되는 거죠. 누구? which로 돌리시면 되겠죠. 자, 해석은 넣어보도록 하죠. 스페인과 미국 전쟁. 어떤 것이었냐면, ended. 끝났대요. 뭘로 끝났대? With American acquiring a lot of territories. territory는 영토란 뜻이고요.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땅을 얻었다 이거겠지. 어디에서? 서부, Pacific and Latin America에서. 그럼 서부의 Pacific과 Latin America에서 많은 영토를 얻으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거였겠죠. 이제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어떠했다고요? Was a conflict in 1898이죠. 1898년도에 충돌이었다. 그때 생겼던 충돌이었다라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거까지 잡아주시면 되죠. 어법상 틀린 거였어요. 됐죠? 위치로 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계속적 용법이니까 얘들아. 해석 방식이 다른 거야. 아까 위에서 풀었던 거는 한정 용법이었던 거죠. 한정 용법이라고 하면요. 꺽쇠 전체가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민다죠. 계속적은 꺽쇠가 쭉 순차해서 앞에서부터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스페인 미국 전쟁이 어떤 거였냐면 미국이 많은 영토를 이 지역에서 얻는 것으로 끝났었던 전쟁인데 이때의 충돌이었다라고 해석이 들어오는 거야. 됐지? 혹시나 이거 궁금할까? and with 뭐뭐로 끝나다로 해석하시잖아요. 자, and with 뜻이 뭐뭐로 끝나다라는 수거인데요. 어떤 구조로 잡혀 있는 거냐? 자, with가 전치사지 얘들아.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동명사, 명사가 오죠. 그래서 동명사를 잡는단 말이야. 동명사 앞에 도대체 이 아메리카 왜 들어왔냐라는 거죠. 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해석할 때 미국이 은는 이 가로 해석 넣으시는 거죠. 미국이 뭐 하는 것으로 끝났다? 획득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번 보죠. A labor union 뜻이 뭘까나?
옳지. 노동연합인 거죠. 노동연합, 노동조합. 뭐뭐이다? An organization, 기관이나 단체다라는 뜻이죠. 기관, 단체. 하고 나서, 자, 볼까요? 요거 관사 명사죠. 그러면 요거 선행사 되겠지. 됐어? What은 틀리잖아. 그치? 뭘로 바꿔야 될까나? That 또는 which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이유는 선행사 있으니까. 무슨 격 관대일까요? Represent가 동사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쓰시면 되겠죠. Represent workers and tries V2 to protect their interest over wages, benefit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까지네요. 동사 두개 end니까 이 꺽쇠 전체에 동사 두개 들어올 수 있었던 거 맞죠? 오케이? 총 동사는 하나, 둘, 세 개예요. 됐죠? 그러면 represent는 얘들아 뜻이 나타내다일까? 노동연합 뭐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데지. 노동자를 대표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대표하다. 그다음에 여기 try to 부정사 잡힌 거는 의미 써보도록 하죠. try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면요. 우리가 뜻이 뭐다?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노력하다, 애쓰다. 만약에 try 하고 나서 동명사를 쓰면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였죠. 시험 삼아 뭐뭐 하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누가 정답이 된다? 위에 거죠. 그러면 protect가 뭐지? 보호하다잖아요. 그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래요. 뭐를? Their interest. 여기서 interest가 얘들아 뜻이 여러 개 있는데 뭘까? 이자? 관심? 써볼까나? Interest. Interest라고 들어왔는데 뜻이 써보죠. 은행의 이자란 뜻도 있고요. 관심, 흥미란 뜻도 있죠. 또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죠. 흥미롭게 하다. 그럼 이건 동사인 거고, 우리는 이익이 되겠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잡혔을 거 아니야. 그치? 뭐에 관한 이익이래요? Over 뭐뭐의 관한으로 된 거겠죠. Wages 하면 얘들아 임금이란 뜻이죠. 임금님 말고 돈. 그다음 benefits 복지 혜택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혜택.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working conditions 뜻은 근무 환경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이나 which를 걸었을 때 동사 1, 2니까 두번 걸린 거야, 그치? 근로자들을 대표하고, 대신하고, 대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관이다라고 잡힌 거죠. 됐어요? 자, 26번도 봐보자. The researchers, 연구조사자들이죠. 연구자들이 뭐 했대? Assumed 했대. 이 단어 꼭 아셔야 되죠. 수정하다, 가정하다. 수정하다, 가정하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꼭 보셔야 돼요. 뭐뭐를 수정하다, 뭐뭐를 가정하다. 을을 잡히면 타동사. 그럼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인 거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볼까요? The variety. 이거 명사지 얘들아. 구조로 보신다면요. 이렇게 하면 명사. A brand 얘도 명사. 무슨 소리? 꺽쇠가 열리고 닫혔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가 동사니까. Would be used 동사죠. 됐어요. 그러면 offer 뜻이 뭐더라? 제공하다인 거죠. 제공하다면 자타? 뭐뭐를 제공하다. 타가 되겠죠. 타동사 목적어가 여기 빠졌다는 얘기겠지. 이해돼? 그럼 목관대는 생략 가능이잖아요. 여기에 목관대 생략. 그러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에 꽂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브랜드가 제공하는 variety. variety 뜻이 뭐였을까? 다양성이란 뜻이죠. 다양성. 이라는 명사죠. 그 다양성이 뭐하다? would be used 사용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일단 조비피피 걸어볼게요. 조비피피는 조동사의 수동태 공식인 거죠. 그럼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맞지? 수동태는 목적어 없어요. 뜻은
will의 과거잖아. 할 것이다로 그냥 해석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사용, 할 것이다 말고 사용되어질 것이다. 사용되어질 것이다. 뭐뭐로써? as. 뭐뭐로써? The quality cue. 품질의 신호로써. 품질의 신호 단서야, 얘들아, cue는. And does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뭐 한다 그야?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병렬을 누구랑 잡으셔야 돼요? 얘랑 병렬을 잡아야 되겠지. V 2가 되겠죠. 뭔 소리다? 우드가 생략됐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 자리에. 우드 인플루언스. 그럼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얘기죠. 영향 미치다. 뭐에 영향 미친다고요? Consumers' choices. 소비자들의 선택. 해서 자, 꺽쇠를 열고 또 닫아야 되는 게 있죠. 어디? 요 자리부터 여기까지 한번 또 닫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어떤 구조인지. 이 꺽쇠 속의 주어, 다양성이었죠. 그러면 브랜드가 제공하는 다양성이 품질의 신호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에. 라는 것을 추정하고 가정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S 나오고 난 다음에 V 수동태기가 없으면 완벽. AND 잡혔지. 다시 S, V, O 3형식 다 들어왔지.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파란색이.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거겠죠. THAT과 WHAT의 차이점이었던 거죠. THAT이라고 쓴 다음에 명접 쓰시고요. 자, 뒤에가 완벽.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좀더 보도록 하죠. Farmers Market. 명사였어요. 소명. 그죠? 그 다음, 콤마 하고 위치 잡혔네. 계속적용법으로 쓰신 거네요. 자,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겠죠? 요게 관계 대명사가 되려면 반대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까나? 우리가 보통 사요. 뭐를? 우리의 과일과 채소를. 다 들어온 거 아니야? 그치? 뒤에가 완벽해요. 그럼 얘들아, 관계 대명사 안 되는 거죠? 완벽하려면 누구 써야 된다? 관계? 부사를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벽하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앞을 싹 보시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 부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만 마켓이 들어왔네. 시장이잖아. 장소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where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돼? 해석은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꾸미면 안 되고 순차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Farmers Market은 우리가 우리의 과일과 채소를 주로 사는 곳인데 이렇게 그런 곳인데 opens 연다 7시에서 1시까지 토요일마다 year round 연중 내내란 뜻이야, 얘들아. year round 라운드가 둥근이지. 연중 쭉 빙그르르 돌면서니까 연중 내내 됐죠? 주어 잡고요, 동사 잡고요. 자, 아래, 적어보세요. 자, 이러한 분석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나쁜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얘들아, 여기에서 주어가 두번 있는 게 보여야 돼. 한국말 봐봐. 이러한 분석이 보여준다. V1, 이렇게 잡힌 거지. 이러한 분석이 보여준다. 됐어? 그 다음, 목적어 자리 누가 왔어? 이렇게 꺽쇠 잡으면 되죠. 요게 목적어 자리에 온 거지. 왜? 을을 잡혔잖아. 이게 목적어. 됐어? 영어로 쓸 때는 SVO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분석들은 보여준다를 먼저 쓰셔야 되겠죠? show. 됐어? 뭐뭐를 요 자리가 꺽쇠라며. 꺽쇠 쳐놓으면 되겠죠. 이게 목적어 자리. 내 목적어 자리 소개를 이제 봐봐. 영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주어 먼저 쓰는 거야. 사람들이 주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라는 말이 있네, 얘들아. 이거 뭐예요? 의문사인 거죠. How잖아. 그럼 이거 뭐겠다? 간접 의문문 쓰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how. 의주동이죠. 간접 의문은 의, 주, 동 쓰시면 되잖아요. How, 의문사, people. 그다음에 동사가 누구예요? 반응하다. 이게 동사겠지, 얘들아. 됐어? 그러면 react.
랙 짝꿍이 누구야? 렉츠. 뭐뭐에 반응하다. 렉츠. 자동사예요. 렉츠. 뭐에 반응한다고? 나쁜 일들에 반응하다겠지. 그러면 the bad things react to 잡아서 뭐뭐에 반응하다. 어디에서요? 인생에서라고 쓰여져 있네. 그럼 여기다 인생에서 쓰면 되는 거야. In life. 됐어요. 이렇게 딱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우리 어형 변화 가능, 중복 사용 가능 이렇게 써놨지. 뭔가 덜 쓴게 있다. 이 괄호 안에서 우리가 안쓴게 뭐게요? The ways죠. The ways랑 how랑 동시에 쓸수 있나 없나?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선택형으로 남겨둔 거야.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를 쓰시든지 아니면 the ways를 쓰시든지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한 번만 쓸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정리해보죠.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랑 둘중 하나만 쓴다. 하나만 사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다음 거. 자, 요것도 한국말 보고 하는 거 해볼게요,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냐? 중국, 브라질, 호주와 같이, 뭐뭐 같이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뽑히는 거잖아. 수도가 가장 큰 도시가 아닌 나라들이 꽤 있다라고 써있네요. 수도가 가장 큰 도시가 아닌, 뭐가? 나라들이 꽤 있다. 이게 동사겠죠. 뭐뭐가 있다, 뭐뭐가 없다, 뭐예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나라들이니까 there are 썼겠지. 이렇게 유도부사. There are. 꽤 화이트죠. 화이트. 이게 꽤잖아. 그럼 주어 쓰면 되죠? 나라들. 근데 a few countries, 몇몇의 국가들이라고 쓴 거야, 이거. 하면서 어떻게? Such as부터 뽑아냈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똑같잖아. 이렇게. 여기다 뭘 쓰면 돼? 수도가 가장 큰 도시가 아닌 이거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수식어구가 잡힐 거야. 여기에 관계사가 잡히겠죠. 어디에 선행사가 누구겠어요? Countries가 되겠죠. 한국말이 그렇잖아. 아닌 나라들이 꽤 있다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가 관계부사절, 아니 관계사절. 얘가 선행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꽂아진다고. 그러니까 전치사구를 잘 표시해서 얘가 뛰어넘는다고.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써볼까나? 자, 호주인지 위치인지 선택을 해야 되네, 얘들아. 써볼게. 호주인지 위치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수도가 가장 큰 도시가 아니래. The largest city도 보이고, capitals도 있죠. 그러면 수도, 영어로 캐피탈이죠? 복수지? 그러면 are not로 잡히겠죠? The largest city, 가장 큰 도시.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답 보여요? 둘 중에 누구게요? 봐봐, 동사 있지? 주어처럼 생긴 애가 있잖아. 얘 명사지? 이해됨? 이렇게 하면 얘가 SC지? 여기가 후주가 되어야 될 거야.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지. 소관대 더하기 명사.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이거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위치라고 해서 한번 풀어볼까? 이게 위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위치가 하는 역할은 주격 관대? 또는 목적격 관대? 잖아요. 주관대가 될수 있을까? 이 꺽쇠 속에 얘들아. 주어 있지? 그러니까 주관대가 안 돼. 목관대는 돼? Are not이 2형식 동사죠. 목적 어차피 필요 없다고. 이해돼? 그래서 위치가 안 된다라고 오류를 잡아주시면 돼요. Whose capitals?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수도가 이렇게 잡힌 거죠. 자, 볼게요. 집 중에서. 여기도 똑같아요. 한국말 보시고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 지역의. 느낌 잡았어요? 이 지역의. 영어에서 의는 전치사구잖아. 오브잖아, 오브. 이 지역의 도로가. 비가 오면 이거 뭐야? 조건 같지 않아?
매우 질퍽해요. 촉촉해. 한데 이렇게 나왔네. 그런데 이는 주어네. 은느니가. 이것은 차들이 지나가기 어렵게 만들어 라고 써있네. 여기도 은느니가니까 얘도 주어 닮았는데요. 그죠? 지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동사가 되겠죠. 일단 됐어요. 해볼까? 이 지역에 있는 도로 어때요? 똑같이 잡혔죠? 도로는 뭐뭐하다? 질퍽하다. 동사 써주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뭐뭐하다 이거 써주면 되겠지? Are 매우 들어온 거 있나? Extremely 있다. Extremely 매우 극도로란 뜻이야. 극도로 부사죠. 그럼 여기 형용사 자리지. 누구 쓰면 된다? Muddy 진흙투성이인이라는 형용사죠. 진흙탕이야. 도로 엄청 진흙탕이야. 뭐 하면? 비가 오면 이말 이제 써야 되겠죠. 비가 오면 어떻게 쓰면 될까? When it rains 라고 써야 되겠네. 이렇게. 날씨니까 비인칭 주어이신 거 맞죠? 그럼 비가 올 때는 엄청 퍽퍽한데, 이는 차들이 지나기 어렵게 만들어 해놓고서 요렇게 익스트림이 뭐 어디 썼지? 비 썼지? 이 썼지? When 썼고요. Rain 썼고요. 누구 들어가면 될까? 엔드가 없지. 벗도 없지. 뭐뭐한데 엔드 이 상황이 차들이 지나가 어렵게 만들어 이거잖아. 그치. 콤마 쓰셔야 되겠죠. 콤마. 이 아이 데리고 가야 되겠지. 콤마 찍고 누구? 위치 쓰셔야 되겠죠. 뭔 소리야? 지금 이 부분이 뭘로 쓰인 거다? 계속된 문법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 makes가 되겠죠. 앞에 이것은이라고 하는 게 앞문장 전체지. 앞문장 전체는 단수 취급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and it으로 뽑았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이 앞문장 전체 it으로 뽑히잖아. 그러니까 makes가 된다고. 단수니까. 이해됐어요? 이것이 만들어 뭐를? 차들이 지나가기 어렵게. For cars. 이거 저 그걸 뺐네. 맥시카. Difficult for cars to pass through. 이렇게 잡혔네. 뭔 소리냐면 오형식 동사고요. 감목적어 잡았고요. 오시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집목적어 잡았는데요. 집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잖아. 투부정사에 우리 의미상 주어라는 거 있죠. The four cars가 잡혀있던 거야, 이렇게.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의 위치는 to 앞에다 쓰는 거죠. 위치는 무슨 격이겠다? 주격이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면 주어가 없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잠깐만. 캡처를 넣을게요.